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방북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될지 관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통위는 현재 기준금리 3.5%를 10차례 연속으로 동결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욱 커지겠습니다.